이번 동작은 머메이드 스트레치입니다. 틀어지기 쉬운 이 골반의 균형을 좋게 하고 짧아진 옆구리를 길게 늘려줄 수 있는 동작이에요. 자, 그럼 함께 해볼게요. 앉아서 운동을 하실 텐데요. 한쪽 다리는 안쪽을 보게, 반대쪽 다리는 이 발끝이 엉덩이 옆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앉아주실 거예요. 앉았을 때 이 반대쪽 엉덩이가 약간 뜨려고 하는 느낌이 드시면 바닥 쪽으로 꾹 눌러주고요. 가능하면 양쪽 엉덩이가 바닥에 닿을 수 있게끔 바른 자세로 앉아주시는 것이 중요해요. 그리고 상체를 길게 늘려서 척추 길게 늘린 상태에서 양손은 엉덩이 옆에 준비, 호흡을 마시고 한 팔을 높게 들어 올리세요. 그대로 옆구리를 쭉 눌리면서 반대쪽으로 사이드 스트레치 동작을 가실 거예요. 제자리 돌아오고 바로 이어서 반대팔을 들어 올려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옆구리를 늘리면서 스트레치를 해주실 텐데요. 쭉 늘려줄 때 몸이 같이 완전히 딸려가는 게 아니라 반대쪽 엉덩이는 계속해서 바닥에 지그시 눌러주세요.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옆구리를 늘려주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오른쪽 엉덩이 꾹 눌러주세요. 마시고 후 마시고 손끝이 멀어지는 느낌을 주시고요. 옆구리를 늘릴 때 어깨가 이렇게 같이 딸려 올라가지 않게 어깨는 제 위치에 잡아주신 상태에서 진행해 주실 거고요. 마찬가지로 배꼽을 허리 뒤에 붙여서 복부에 긴장감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해 주실 거예요. 늘려주고 늘려주고. 자, 중요한 건 이렇게 하고 반대쪽으로 이제 또 해보실 거예요. 이제 뒤로 갔던 다리를 앞으로 가지고 오세요. 그리고 앞쪽에 있던 다리를 뒤쪽으로 이렇게 앉아줬을 때 이 반대쪽 엉덩이가 뜨지 않게 바닥에 이렇게 앉아주세요. 그럼 벌써 오른쪽을 하고 왼쪽을 했을 때 이 느낌의 차이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이게 골반의 균형이 다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안 되는 쪽은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. 마찬가지 양손 엉덩이 옆에 호흡을 마시면서 손을 귀 옆으로 들어 올렸다가 옆구리를 쭉 같이 늘려주실 거예요. 이때 엉덩이를 더 바닥에 지그시 눌러주고요. 배꼽은 허리 뒤에 붙여주고 옆구리가 늘어나는 걸 느껴보세요. 손끝은 더 멀어진다고 상상하시고요. 대신에 어깨가 딸려 올라가진 않고 어깨는 제자리에 있어요. 마시고 반대쪽 늘려주세요. 마시고 반대쪽 왔다 갔다. 반대쪽 쭉 옆구리 늘려주고 엉덩이 뜨지 않게 더 지그시 눌러주세요. 한 번씩만 더 해볼게요. 후. 이 동작을 하는 동안에 옆구리에 자극이 있지만 지금 다리를 한쪽은 앞으로 놓고 한쪽은 뒤로 놨기 때문에 무릎과 골반 이런 부분에 자극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. 이렇게 앉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골반의 균형을 맞춰볼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이 되는 동작이에요. 자, 이 머메이드 스트레치는 오른쪽 10번, 왼쪽 10번, 총 3세트 진행해 주세요.